안녕하세요. 문닫지마입니다. 오늘은 버거킹 햄버거를 먹게 됐는데요. 버거킹 햄버거를 먹다가 갑자기 버거킹에 대해서 궁금해졌어요. 버거킹은 과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거킹은 1984년에 종로 2가 탑골공원 사거리에 첫 매장을 오픈하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한국 진출 시기가 빨라 주로 중산층이 많이 찾았고, 버거킹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햄버거 가게에서 친구들이 생일 파티를 종종 하던 모습이 생각나네요. 이후 2000년대 초반부터는 두산그룹이 미국의 본사에서 위탁을 받아 로열티를 지불하고 영업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버거킹은 흔히 우리가 직화 방식으로 고기를 굽는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러면 다른 업체는 어떻게 고기를 굽길래 직화 방식인지 찾아봤더니, 버거킹은 이렇게 패티를 불에 직접 닿는 방식이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팬에 열을 가해서 굽는 식이라고 합니다. 저런 방식으로 굽는 이유 때문인지,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한 탓인지, 예전에는 버거킹이 요즘처럼 할인을 많이 하지 않고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전략으로 모 회사인 두산그룹 역시 버거킹 사업으로 재미를 못본 탓인지 2012년 9월에 국내 사모펀드인 보고펀드에 버거킹을 매각합니다. 이 보고펀드 그룹은 VIG 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꿔 인수한 이후 매장 수를 100개 이상 늘리며, 인수 당시에 1,400억 원이었던 매출을 2,500억 원까지 끌어올렸고, 영업이익 역시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VIG 파트너스는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2,100억 원을 받고 다시 매각하였는데, 3년 만에 인수했던 금액의 두 배를 받고 팔게 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는 전주 지역은 예전에 버거킹이 있었다가 사라졌었어요. 없어진 이후로 몇년 후에 SNS 등을 통해서 와퍼가 인생버거다라고 다시 알려지게 되면서 2014년에 새로 이전한 전주 도청 쪽에 다시 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이때 오픈하고 몇달 동안을 사람들이 한두 시간씩 줄을 서면서 먹기도 했었고, 버거킹 본사에서도 서울에 있는 매장보다 매출이 잘 나온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얼마나 잘 됐으면 가맹 점주가 직접 버스 홍보까지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버거킹은 2018년 기준 241개의 직영점과 99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99개의 1년 평균 매출은 9억 1,385만 원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7,6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버거킹의 창업 비용은 무려 5억 원에 달해서 투자 비용이 엄청난데요. 이런 투자와 관련된 질문에 버거킹을 운영하고 있는 문영주 대표는 커피 가맹점 사업의 경우 진입 장벽이 낮아서 포화 상태지만, 햄버거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에게 유리할 것이라 대답했습니다. 말이야, 방구야. 최근에 버거킹을 살펴보면 햄버거 할인 행사는 거의 매일 하고 있으며, 맥도날드의 맥올데이를 겨냥한 4달러와 묵고 더블로 가 마케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 전부터는 월 4,900원에 커피를 매일 하루 한 잔씩 마실 수 있는 정액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기 침체와 인건비 상승, 햄버거 프랜차이즈 간의 할인 경쟁이 더욱 과열되면서 영업이익에 어떠한 부담을 줄지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버거킹에 대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영상일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